네, 정준영 씨는 3년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도 다시 수사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고소당했던 일인데, 당시 변호사가 증거 인멸을 도왔는지 덩달아 수사받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3년 전 휴대전화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정준영 씨.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정 씨는 전화기가 고장났다며 사설 보건업체에 맡겼고, 얼마 뒤 경찰에 보건 불가라는 보건업체의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에 의견서를 낸 사람은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A 변호사였습니다. A 변호사는 최근 경찰 진술에서 해당 문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 의견서를 첨부했고, 정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낸 의견서에 잃어버렸다고 적은 정 씨의 휴대전화가 남아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1차 소환 때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한 대가 3년 전 제출을 요구했던 전화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의뢰인의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변호사는 정 씨의 1차 소환 때도 경찰에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 변호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직접 준비한 자필 입장문을 읽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성혜랑 기자.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 조금 전에 끝이 났다고요? 네, 가수 정준영 씨는 낮 12시 17분쯤 법정을 나와 유치 장소인 종로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와 달리 정 씨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 씨는 직접 준비한 A4용지 한 장짜리 자필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른 여성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불법 영상물을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시각 정 씨의 카톡방에서 함께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 씨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 등의 영장 심사도 열렸습니다. 정준영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 씨는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정 씨가 경찰 소환 직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정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8일 만입니다. 정 씨가 경찰 수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 씨가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이 언론 등에 보도된 직후 미국 LA에서 방송 촬영 중 휴대전화를 버린 겁니다. 당시는 정 씨의 경찰 소환이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 참여자 박모 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한 대도 공장 상태로 초기화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가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것 이외에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흔적을 없애려 한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불법 영상 촬영이나 유포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대표적인 봄 노래를 부른 유학생 가수 로이 킴. 오늘 새벽 미국에서 입국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사진 한 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오디션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가수 로이 킴. 정 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음란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던 로이 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로이 킴은 별다른 예고도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새벽에 입국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입국을 했다는 거라서 그 정도만 듣고 더 이상의 내용은 들은 바가 없어요. 경찰은 로이 킴에 대해 음란 사진 촬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유포만 한 것인지 직접 촬영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이 킴을 이르면 내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추정훈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이유를 제시했을까요? 백승우 기자입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오늘 나란히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3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을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여성이 항거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의 기초가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4개월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을 때와는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최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강압적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보호 관찰 명령,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부과하는 처분이죠. 검찰이 성폭행과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 대해 각자 5년씩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영상 촬영과 공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해 각각 5년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보호관찰은 출소자나 집행유예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담당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이사나 여행 시에도 신고할 의무 등이 주어집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성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고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여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엄하게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 나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가 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고 최종훈 씨는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모레 오전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현입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카톡 대화방에 관련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는데요. 두 사람은 선고 후 눈물을 흘렸지만 그 형량도 가볍다는 여성들 여론도 많습니다. 권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을 단순히 성적인 쾌락 도구로 여겼던 걸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소 뒤 두 사람이 담당 보호관찰관과 정기 면담 등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정준영은 침통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하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에는 가수 출신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준영, 최종훈 씨 소식입니다. 집단 성폭행을 하고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형량이 1심보다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권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정 씨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두 사람에 대해 오늘 항소심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낮춰줬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씨에 대해선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 씨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 씨의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이 1년 감형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구속심사 때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던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 또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최 씨의 경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폭 감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